안녕하세요. 스타 인터뷰다의 이다혜입니다. 오늘은요, 최근 아주 행복한 소식을 전해주신 분이죠. 오늘 이 촬영장이 사랑세포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방송인 이창명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유. 너무 좋은 소식이 있으시더라고요. 요즘 정말 축하 인사 많이 받으시죠? 아, 축하 인사도 인사지만 네. 많이 쑥스러워요. 사실 너무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네. 특히 스타 방송인과 프로 네. 유명 골퍼의 만남. 네. 첫 만남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유일한 취미가 골프였다 보니까 골프 연습장에 갔다가 우연하게 이제 지금의 그 와이프의 친구 프로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왜소한 거예요. 네, 왜소하고 손도 너무 작고. 근데 이제 왜냐면 프로라면 이제 뭐 이렇게 좀 아무래도 네. 좀 이렇게 손도 좀 크고 네. 좀 그런 좀 이렇게 다부진 모습이 보일 것 같았는데 네.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방송할 때고 까불까불 될 때란 말이에요. 네. 내 프로처럼 안 보여요. 오. 라고 이제 말을 했더니 네. 아 그러면 언제 한번 시간 내셔서 골프 한번 치시자고. 그래서 이제 골프를 치게 된 거죠. 어떻게 그러면 연애까지 이어졌는지 궁금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뭐 내가 뭐 연애를 해야겠다. 나이 차이도 많았고 또 뭐 저는 또 애도 둘이나 있잖아요. 감히 뭐 그런 생각조차도 안 했는데 나한테 좀 뭔가의 좀 새로운 에너지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뭐 사귀자? 뭐 이런 거 없이 네, 자연스럽게 그냥 뭐 그냥 매일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된 것 같아요. 두 분이서 정말 화제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나이 차예요. 13살이라는 나이 차가 사실 적지만은 않은 나이 차거든요. 네. 놀라운 게요. 네. 그 나이 차이가 나이 차랑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남성들은 네. 어떤 자기의 배필, 네. 자기 부인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나 봐요. 어린 아이가 되나 네. 봐요. 네, 나이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무려 14년 동안 연애를 하셨어요. 네.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하는데 14년이면은 강산이 한 번 하고 반 정도 바뀌는 기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14년 동안에 연애를 쭉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네. 이제 만나고 또 서로가 알게 되고 관심 갖게 되고 네. 또 거기에 흥미를 갖게 되고 그 기간이 꽤 길었을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요, 저도 딸을 키우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그 과정이 길었어요. 그 관심의 깊이가 스며드는 과정까지가 저한테 핸디캡이 너무나 많잖아요. 결혼 갔다 왔죠. 아이 둘 있죠. 그럼 방송이라도 열심히 하고 있었으면 좋은데 일마저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 와중에 돌아서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네. 안 떠나고 오히려 그때 더 저한테 잘해줬던 것 같아요. 아, 14년 동안 또 오랫동안 만나셨잖아요. 네. 혹시 모든 순간들이 다 행복하고 소중하겠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을까요? 그런 거 얘기하면 눈물 나요. 어떤 거? 너무나 힘든 과정이 많았어요. 딸을 키우는 부모님. 네. 저도 딸을 키우지만 생각해보세요. 잘 키워서 또 직업도 좋잖아요. 물론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이 절대 순탄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하면 근데 너무 많이 같이 울었어요. 뭐 오늘도 고마웠고 어제도 고마웠고 네. 늘 고마웠던 것 같아요. 분명. 네. 아내분 자랑하시면 정말 끝도 없이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아, 정말요? 네. 네. 더 이상 없어요. 아니 네. 사실 제가 네. 예쁘다는 얘기 했나요? 아 예쁘다는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죠. 아 그거 여기까지만 하고 자랑 그만할게요. 네. 네. 예쁘다는... 다 했어요. 아 정말. 이제 또
결혼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장모님과 장인 어른을 만나 뵈러 가야 하잖아요. 네. 그 과정도 조금은 조심스럽고 떨렸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부모님한테 진짜 물바가지 맞을 각오로 갔었어요. 갔는데 너무나 반겨주시는 우리 두 분을 뵙고서 더 죄송했죠.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또 이제 사랑스러운 두 자녀분이 계시잖아요. 네. 아빠의 새 출발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잘난 부모가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 커졌어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좀 이렇게 호응해 주는 그리고 응원해 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아니 요즘 연예계에서 이제 네. 김구라 씨도 그렇고 박송 씨도 그렇고 늦둥이 나는 네. 스타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혹시 2세 조심스럽게 예상해봐도 될까요?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겠어요. 그쵸. 네, 얼마나 웨딩드레스 입고 싶겠어요. 근데 겉으로 표현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저 또한 알면서도 그거를 말을 훅 던지지 못하는 그런 또 아픔이 있고 선물이잖아요. 내가 일부러 뭐 우리의 결실이 더 잘 맺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저는 선물이라면 그건 꼭 받아야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명의 늦둥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또 결혼식 준비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열심히 살아서 네.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네. 그 소원을 이루게 해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 좀 그렇게 좀 결혼식을 올리고 싶습니다. 아, 그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프로포즈는 꼭 해달래. 모든 게 거꾸로 왔지만 결혼 전에 꼭 프로포즈는 해달래. 영상 편지라도 한번 남겨주세요. 자기야, 참 너무나 긴 시간, 힘든 시간 끝나지 않았지만 아직도 힘든 시간과 그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앞으로 몇 개의 산들을 넘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자기한테 고생 그만 시켜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섣불리 말하지 않을게 100번 말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실천하고 또 그걸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될 것을 약속할게. 내가 더 다부진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테니까 우리 멋지게 살자. 사랑한다. 결혼식 준비에 이제 또 매일매일 네. 99.9 네. OBS 특송 네. 라디오 청취자분들 만나고 계시잖아요. 네. 너무나도 바쁘실 것 같아요. 네. 네. 요즘 네.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네. 원래도 활력이 넘쳤지만 네. 요즘 들어 더 텐션이 높아지신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조금씩 관심 갖고 이제는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제 찾아오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텐션 안 오를 수가 없죠. 네.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000명의 특송 사랑해 주십시오. 네.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OBS 라디오. 네, 재밌습니다. 네, 엄청 재밌어요. 네. 더군다나 이제 우리 그 프로그램에는 그 고민 상담 코너가 있어요. 네. 제가 너무나 우여곡절이 많게 살아왔다 보니까 저의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꼭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한번 채택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남편 이창명 씨의 모습도 참 너무나도 멋지고 좋지만 또 시청자분들, 우리 팬분들은 방송인 이창명 씨의 모습도 기대가 크거든요. 그렇죠. 방송인 으로서의 계획이 없으신가요?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는 표현보다는 저한테 주어지는 프로그램이라면 정말 감사하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즐거움을 드리는 그런 이창명으로 남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방송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이창명 씨 모습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